김해 국제공항이 개항됐습니다. 76년. 나도 태어나기 전이다. 진짜 옛날이다. 2년 4개월 만에 완성된 이곳 김해 국제공항은 부산의 수영 국제공항을 옮겨서 개항한 것인데 국내선 청사와 국제선 청사를 각각 갖추고 새로운 통관 시설까지 고루 마련해 국제공항으로서의 면모를 완전히 갖추었습니다. 비행기도 많지 않았을 그치. 거야. 우리나라 안에서도 그지? 고속터미널 같기도 하고. 아 그렇다. 왜 이렇게 칙칙하지? 아무래도 76년이다 보니까. 근데 생각보다 진짜 사람이 많다. 개항 날이니까. 아니, 공항 들어가는데 차를 저렇게 봐요? 차량 없는 검색을 세상에. 다 아날로그 기계들이구나. 진짜 지금보다 훨씬 꼼꼼하게 보신다. 시대 때 비행기 타본 건 진짜 자랑이야. 오, 빨간 모자 형제분들. 지금 경강판 같은 게 없으니까 다 이렇게 종이로 붙여져 있다. 무슨 우체국 같아. 나 저런 한복 입었어요, 이때. 정말 좋다. 집에서 만든 샌드위치 같아, 그지? 그렇죠. 아, 신문지 깔아놓고 자고 있어. 의자도 넉넉치 않았던 거야, 저 시절에는. 그러네. 저런 모습이 그렇기도 하다. 왜냐면 요즘 다 휴대폰만 보잖아. 그렇죠. 그리고 저 때는 탑승 시속도 오래 걸려서 일찍 또 오셨나 보다. 왜 이렇게 양복을 입고 계시지? 꽃바구니까지. 아! 아! 신혼여행 가시는 거야. 올 들어 가장 운수 좋다는 날을 맞아서 신혼여행을 떠나는 신랑과 신부 그리고 환송객들로 초만을 이루고 있는 국내선 청사 앞입니다. 오늘 하루 동안 5,700장의 신부 기리리라서 친구들이 몸으로 가로막아준 속에서 신부와 입을 맞춘 신랑에게는 오늘은 무척 기분 좋고 신나는 날이었습니다. 일단 이 안에 들어서면요 소동의 보안검사를 받은 이제 세관 휴대폰 신고들을 통과하게 됩니다. 네. 갖고 계신 기증품을 일단 이곳에 신고하시면 나중에 들었을 때 그 혜택을 받게 됩니다. 네. 저 일일이 저렇게 하셨구나. 그냥 시간이 많이 걸렸구나. 보니까 네. 저 때는 검문 검색이 엄청 엄격했네요. 네. 공항 들어오자마자 차부터 검문하고 막 차 밑에까지. 차는 좀 놀랬어. 막 거울로 보고. 돗자리가 늘 휴대용으로 들고 다니셨나 봐요. 없으면 신문지. 신문지로. 요즘엔 다 휴대폰만 보고 있는데 그치. 공기놀이도 하고 막 이런 거 보니까 또 정겹네요. 맞아요. 그때는 지금처럼 자유로운 분위기는 아니었대요. 저 때만 해도 공항은 신혼부부들이 신혼여행 갈 때나 갈 수 있었던 곳. 그냥 흔히 이용할 수 없는 맞아. 약간 부의 상징 같은 느낌이었대나? 부티가 뭐, 나시더라고. 부티 나더라. 맞아. 아무래도 지금만큼 비행기 수도 많지 않았기 때문에 저렇게 대합실에서 좀 오래 기다려야 됐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행기 수에 비해서 그 약간 그 활주로 같은 데 너무 휑하더라고. 맞아. 요즘에는 뭐 밖에서 이렇게 창문으로만 봐도 수많은 브랜드의 비행기들이 딱 길베에 있는데 저한테 김해공항은
어떻게 보면 늘 김해 국제공항이었거든요. 그렇지. 보니까 또 생각보다는 생긴 지 얼마 안 됐어가지고 그것도 조금 놀랐어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만 해도 부산의 국제공항은 수영 비행장이었어요. 비행장. 예, 이제 영상으로도 여러 번 봤는데 그쵸? 지금 그 센텀시티가 있던 그 자리 네. 거기서 비행기가 뜨고 날았죠. 아~ 그러니까 옛날에 여기로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도 왔대요. 교황? 어, 교황이 여기로 왔다고. 교황이 부산으로 바로 왔다고요? 응.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저 같은 셀럽들이 아 누나 같은 셀럽들이 부산에 오는 일이 흔치 않았거든요. 아 그렇겠네요. 오늘 좀 비행기 타시네 계속. 부산 공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사건 하면은 저는 생각나는 게 또 있습니다. 뭔데요? 아시안 게임 이후였던 것 같은데 그때 북한 선수들이 부산에 왔었어요. 어 진짜? 북한 선수들이? 네. 평양 순안공항에서 출발한 고려항공이 처음으로 이제 김해공항에 입국했는데 우리가 북한 사람을 또 언제 만나보겠어요. 사실 보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때 그때 어마무시한 인파가 또 몰렸다고 합니다.